요즘에는 뭐 손자 손녀 돌보미 선생님들도 양성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새싹 보듬이 선생님도 양성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가셔서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실 수 있는 이런 그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많거든요. 정보는 자녀분들이 검색을 하세요. 자녀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우리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셔? 무엇을 잘해?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네. 우리 아버지가 뭐를 평상시에 잘해. 이렇게 돼서 우선은 사회로 보내세요. 네. 네. 사회로 보내시고 나시면 그때부터의 아름다운 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만히 어머님 계시는데 김 여사 매력적이야. 나랑 차 한잔 할까? 이렇게 대시가 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안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활력도 찾지만 그렇게 나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매력을 발산할 그 열심히 하는 모습도 매력이에요. 네. 네.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도 매력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셔서 서로 두 분이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랑하고 교감하고 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잠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건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아시죠? 네. 네. 같이 계시다가 먼저 이제 사별하시거나 이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 함께 계속 피부가 맞닿고 정도 나누고 교감도 하고 이러시면서 충분히 애정을 받고 서로 에너지를 받고 그러셨다가 한 분이 안 계시면 자칫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잘못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실 때 특히 혼자 계신 분들한테는 더 많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네,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